안녕하세요. 온립의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립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식구 이제 가족이네. 아, 본인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신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네, 지금 3대 모델 효인 양이 지난 편이 이제 업로드가 되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을 지금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뭐 2대 모델 어디 갔냐고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웠어요, 그분은.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지웠으니까 제가 볼 수도 없고. 네. 자, 일단은 우리 또 효인 양이 방송이 좀 많이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막 이런 표현이 주변에 또 많아가지고 4대 모델은 더 이상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정도로 네 생각만 한 거예요. 네. 너무 멘트 같아. 네, 영님? 네. 네, 오늘의 선글라스 소개해 주세요. 예, 예. 네. 오늘은 이제 레이벤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 출시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거의 이것도 아 되게 오래됐다 이런 말 쓰지 마. 우리 약간 울고 먹는 것 같잖아. 아 그래요? 그럼 출시된 지 이제 올드 버전. 네. 클래식한. 클래식. 아 네. 네. 예전에 소개했던 2140이랑 이 2130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거의 그 2140과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근데 제가 좀 빠뜨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대표님 뭐 많이 빠뜨리시니까. 네. 뭐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거의 예. 지금도 많이 착용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140 가움으로 많이 팔린 게 이 제품이에요. 2140이 약간 뿔테인데 예, 그 경사각이 그,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하나 있는. 자료하면 아마 나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0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원래는 2132로만 나왔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아시아인을 위해 이제 2132F 그리고 사이즈가 좀 커져서 나왔습니다. 58. 메이드 인 이태리. 재질은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예, 재질은 가볍습니다.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글라스가 약간 스포츠 선글라스 느낌이 좀 약간 나요. 제가 무광을 또 가져왔었는데 네. 이게 무광, 유광, 뭐 호피무늬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스포츠 선수 같지 않나요? NBA. NBA 좀 느낌이지 않나요? 아, 왜 웃어? 왜? 아니, 근데 그냥 활짝 웃으세요. 왜 경멸한 날 웃으세요? 아, 그랬어요? 아닌데? 네. NBA 선수 치고는 얼굴이 너무 동그랗네. 아, 농구공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옆에가 그 안경 다리가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근데 불편하진 않아요. 132가 원래는 2132, 그 다음에 2132A, 그 다음에 2132F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이게 코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편하구나. 이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구나. 코가 높... 이거 안경으로도 쓰나요? 예, 이거 안경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제 알 빼갖고. 알 빼고, 빼서. 예. 이거 옆에 보시면 살이 약간 눌리는 느낌인가요? 그, 머리가 살짝. 아니, 그거 안 돼. 내가 착용감이 좋아. 내가. 장군이 나셨네. 아, 이거 제가 늙어갖고. 네. 자, 우리. 착용감은 코랑 이런 게. 네, 엄청 좋아요. 이게 코가 높아가지고. 예. 자, 우리 3대 모델. 효인 양. 이건 사실 남녀 공용이긴 한데 남자분들도 많이 쓰고 여자분들도 많이 쓰고. 와 약간 큰데? 예 이게 58 사이즈라. 코 근데 코가 이거 많이 남는다 여기가. 이럴 경우에는 55 사이즈가 있거든요. 아 이거 사이즈. 약간 작은 거. 예 55 사이즈. 저한테 큰 건가? 아 봐봐요. 괜찮아. 이게 더 낫다. 그래? 지난주 거보다 이게 낫네. 선글라스 얼굴이 작다 보니까. 맞아. 약간 여기에서 이제 백만 좀 하려는 거 들면 강남에서 부동산 좀 네, 강남 그 호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호피까지 들어간 건 이제 딱이죠 정말. 근데 됐다. 이게 색이 좀 무광이라 약간 고급스러운 옆에서 보시면 광이 여기 이쪽 태그 라인이 광이 없고 알만 사실 예, 좀 예, 비추다 보니까 여기 무광이 이제 스크래치에 좀 더 강합니다. 실생활에 사용하시기에는 무광이 더 낫겠네요. 근데 무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대부분 기본은 이제 검은색이긴 한데 이 무광을 많이 선호하시고 어떻게 이 모델은 여성분들도 좀 찾는 편인가요? 아 여성 남자 여자 다 많이 다? 예. 아 다들? 이게 전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모델. 엄청 편해요. 왜 모델들 쓴 거 많이 봤어요? 네, 저는 뭐 약간 그 도효인 양이 약간 서구적인 외모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우리보다 서구잖아 여기가. 오빠에 비해서. 네, 그럼요. 저는 약간 중국 느낌 많이 나는데. 근데 잘 어울리세요. 네, 괜찮아요. 약간 외국 모델 같은. 큰데 되게 편해요. 딱 잡아. 맞아. 그죠. 네, 편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코패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자꾸 힐끔거리지 말라고. 아니, 힐끔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거야. 아,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구나.
아니 당당하게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다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저기 형님 뭐 이벤트 나가나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소비자가는 굉장히 쌉니다. 10만 원 후반대? 아, 10만 원 후반대. 네. 이게 뭐, 원래는 20만 원 중반이었는데 이제 F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괜찮다.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는 네, 것도. 10만 원 후반대니까는 예. 많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어. 벤처는. 영님 사이트는 저희가 아마 10만 원 중간대 아마 판매하고. 아, 근데 백화점가는 이제 네, 아마 10만 원 후반대. 아마 19만 얼마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든 뭐 영님한테 사든 뭐 네. 사실 뭐 똑같으니까 예, 뭐. 예, 면세점 사주시더라고요. 요즘 돈 많이 버시나 봐요. 자꾸 딴 데로 구매들을. 아니 아니 이제 판매하는 곳은 많으니까 사실 아, 네. 그런 걸 알고 이제 또 여성분이 착용하셨을 때 착용감을 한번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큰 사이즈인데도 네. 뒤에가 되게 딱 잡아주고 아 이쪽 귀쪽 네, 라인이 근데 코가 높다고 하셨는데 아, 했는데 네. 되게 딱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 안 내려와요 이렇게. 어. 아 원래 다른 제품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스르륵 살짝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데 아. 딱 고정된 느낌? 그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해서 여성분이 착용하셔도 네,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사이즈가 너무 크시다면은 55사이즈로 착용하셔도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도 58 쓰시는 게 네. 그래 약간 그 남자친구의 큰 와이셔츠를 입어줄 때 그 느낌 있어. 그럼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 느낌 있어. 그 느낌 있어. 네. 느낌이라고요. 느낌. 다른데 느낌이 있다고요. 네. 자 그럼 저희 오늘은 그럼 어떤 이벤트로 나갈까요? 오늘 그 이벤트 나갈 건데 네. 어떻게 댓글 이벤트 어떻게 나갈까요? 아니, 어? 생각을 안 해요. 저 영님이 이제 점점 방송을 날로 먹어. 그냥 나와 물건만 던져놓고 가려고 그래. 네. 네, 오늘 그럼 3대 모델 3대 네. 모델 효인님이 네. 한번 내주시죠. 그러면. 우리 신효인으로 삼행시 한번 갈까요, 그러면? 아, 네, 댓글 이벤트 한번 하셔서 네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댓글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여러분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